Thank you.
여름에 또 시원한 음악들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람이 좀 더우면 좀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오늘 아, 더워서 잘 못 즐기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다음 곡을 한번 이열치열보다가 이 더위를 곡으로 한번 날려보내보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목은 불시고요. 불시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원래 이제 불띠고 시인데 그냥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불시라는 단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윤동주 시인에게 바치는 곡이라서 제목이 불시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제 윤동주 시인이 억압받는 그 감정을 만약에 서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그 내면에 있는 그 강렬함을 풀어냈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써본 터치드만의 풀어본 곡이고요. 불시 바로 들려드릴게요.
발매 터치됩니다. 네, 저희가 밴드 소개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멤버 소개. 네, 어디부터 할까요? 베이스부터 할까요? 네. 아, 덥네요. 진짜 불시를 했더니 땀이 엄청 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치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합빈입니다. 다음입니다. 터치드에서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디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치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김승빈이라고 합니다. 터치드 보컬 윤민입니다. 이쪽은 지금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이렇게 포커스. 저희끼리 한번 사담 한번 즐겨볼까요? 어차피 너무 덥진 않으세요? 덥죠? 그 제가 그 공연 영상을 보면서 왜 보컬들만 물을 뿌려야 하지? 우리 오빠들도 물 잘 뿌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에 자주 옮겼는데 근데 지금도 원해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제 물 뿌려달라고 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불시 끝나가지고 지금 너무 더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곡을 하기 전에 좀 한번 시원하게 thank you.
올해 안에 또 새로운 곡을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연이 즐거우셨다면 저희 이후에 나올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곡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왼쥐에 제 보컬 모니터 살짝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마. 여기서 미는 아름다운 미가 될 수도, 나를 뜻하는 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여러분 목소리, 아름다운 여러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시작할게요. 1, 2, 3. 나
어제 여러분 즐거우세요? 오, 방금 호루라기가 여기 있었는데? 우와, 약간 그거 같았어요. 여러분 그 짤 아세요? 그 아이유 선배님. 맞아요 맞아요. 오, 계시네요? 본인 아니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공연의 거의 후반부인데요. 여러분의 왼편에 두 사람 목소리 좀 그래도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오른편에 두 사람 목소리는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죠? 여기 저희를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 중에 또 오빠들 보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한번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그리고 여기 저희 한번 왔었잖아요. 그쵸? 또 오니까 뭐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만들려고 하니까 말을 어색한데, 되게 전에 왔을 때랑 또 분위기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때보다 또 보러 와주신 분들이 더 계신 것 같고, 또 반가운 얼굴도 많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희 재밌으신 것 같아요. 남은 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희 가끔 이런 데도 하잖아요. 처음 보신 분들 혹시 저희 뭐 오늘 괜찮으셨나요? 할 때 뭐 아니요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소리가 크면, 네! 이 소리가 크면 아 그만큼 좋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층이 좀 다른 거. 그 선글라스 끼신 분 혹시 누구? 근데 말고 그 이형 ENFP래요. 안 갔죠? 진심 거짓말. 진짜요? 저 이해해. 저희 팀 중에 유일하게 저만 몰랐죠. 저 진짜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박수라고 저희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했는데, 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인 만큼 칼로리든 좀 많이 좀 소모 좀 해야 되니까, 네, 다 같이 좀 뛰어놀아 주시죠.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1층은 됐고요. 2층! 스탠드업! 미발되고 스탠드업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날릴 수 있겠어 더 높은 곳에서 시선을 받고 싶어
부채를 감히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제 손엔 불꽃처럼 김승빈 부채가 있거든요. 언니 사랑해요! 그 방금 그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다리가 아픈 걸 잊게끔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다라도. 그래서 일단 저희는 지금 터치드 공연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이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커플분. 제일 잘 보였어요. 역시 사랑과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나봐요. 하트 감사합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하지만 러비 스 데이지스 예쁜 사랑하세요. 마지막 곡 이 순간의 하얀 좋아요. 시간 다시는 하지